그래도 살아있네. 내 어제, 아, 다 엎어졌잖아. 아. 잠깐만. 눈은 떴냐? 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야, 이러지 말고. 아, 동물병원 내가 고쳐준 적 있잖아. 내가 핸드폰에 저장. 일단 병원에 맡기고 가야 되겠다. 아, 저장이 안 되는데?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됐었지? 상봉동이었지. 상봉동. 아, 상봉동. 아, 진짜. 동물병원 거기 저장해놨어야 되는데. 야, 이렇게 해갖고 못 찾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어? 아, 오토바이 키를 빼놓고. 야, 세진 동물병. 어? 세진. 동물병 전화번호 있어요. 어, 그래? 잠깐만. 야, 얘는, 얘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냐? 어? 없어졌다? 뭐 먹이 구하러 왔나 보다. 새끼들 세 마리 있나? 이씨, 깜깜해가지고. 있는 것 같다. 헌, 나 참. 나 졸지에 이게 뭔. 어이가 없네. 나 빨리 나 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 먹어? 먹어? 이렇게 해서 먹여야지. 눈을 뜨긴 떴다. 응? 아예 못 뜨는 건 아니네. 아, 동물병원에 갖다 주는 게 훨씬 나아. 동물병원한테 아예 보내야 돼. 잠깐만. 근데 문을 안 열었어 지금. 몇 시에 문 열지? 아, 좀 늦게 열지 동물병원. 야, 댓글 남겼는데 전화가 안 온다. 안 되겠는데? 야, 이거 일은 나가야 되고. 아, 나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야, 동물병원이 늦게 여니까 일단은 갔다 오자. 어떻게 하지? 그냥 자식 낳고 그냥 능력도 없어서 이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대책 없이 그냥 그 씨만 뿌리고 양육비도 안 주는 남자들 겁나게 많아. 그런 쓰레기들. 아, 부산 사람 뭘 기름 누가 했대? 어. 아, 근데 또 그런 놈들이 또 결혼을 또 몇 번씩 한다. 그러니까 참 신기해 그런 거 보면. 어? 그 TV에 나온 그 얼굴 나온 걔도 처자식이 있더만. 아, 능력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능력 없으면 키우지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그래서 내가 동물을 못 키우는 거야. 난 능력 없기 때문에. 완전 시골이네. 이런데 누수 탐지가 있을 리가 없지. 지금 저게 뭔 소리가 나는데? 잠깐만,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저기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 아, 쟤는 왜 이렇게 짖냐? 아. 고양이 암수 구별표 없지. 빨리 알아봐봐. 어디, 저기 순놈인지. 살아있나 보자.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다. 다행이다. 야, 빨리. 양아.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 아, 그, 내가 깨우지 말라 했잖아. 잠깐만, 빨리, 그, 분유. 영상에 올라와야 돼. 한 번도 분유 자기 손으로 타본 적 없습니다, 이 사람. 아이, 알았어. 내가. 야, 빨리, 저 봐. 눈곱은 없어. 어, 맹수를 만든 거야? 괜찮아. 어차피 이제 손 탔어. 이제. 인생적으로 애를 키우냐. 아우, 지금. 아우, 지금. 나한테 큰 걸 기대하지 마, 지금. 너? 알았어, 줄게. 기다려봐. 어, 따뜻해졌어. 자, 뭐, 억지로라도 먹어라. 아니, 머리를 잡아야 된대. 알았어. 야, 아, 나 이거. 어, 잠깐만. 한 번만 입을 물면 뭐. 한 번만 딱 내면 돼.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어. 오! 그래. 좋아, 어, 좋아. 먹는다. 오, 잘 먹네. 잠깐만 기다려봐. 잘하네. 알았어. 눈 떴네. 눈 떴어. 야, 먹어야 돼. 너 먹어야 살아. 내가 아주, 아저씨가 내일 아주 기가 막힌 집으로 보내줄게. 응? 너 내일까진 꼭 살아있어야 된다. 아침에 다시 여주 가야 되겠다. 먹어야 돼, 너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먹어야 돼, 살려면. 아, 아침에 데리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어. 어, 그래. 많이 먹었니? 소맥이, 소맥이. 응. 먹을 때 억지로 많이 먹어. 아, 미치겠다, 내가 진짜. 아, 내가 전생에 이거.
이건 잘못이네. 야, 저기 있잖아. 저기 저 뒤에 그 저 새끼 세 마리랑 그 어미 있나 한번 봐봐. 어? 빨리 가서 지금 저 매정한 엄마 잘 있나? 뭐 어쩔 수 없다. 좀 강압적으로라도 먹여야 돼. 안 돼. 이거 뭐 살살 달래서 될 일은 아니야. 그렇지. 어때? 있어? 응? 응? 왜? 어미 어미 새끼 죽은 거 같아. 안 움직여. 세 마리가? 이건 또 뭐? 잠깐만 기다려봐. 아, 저 후레쉬 어디 갔어? 내가 볼게. 아니 뭐 움직임이 없어요 새끼들이. 그럴 리가. 아. 어미 그뭐 소용이 없네. 아, 저 에어컨 파이프 좀 가져와봐. 저 긴 거. 빨리 여기 깊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 건드려 보면 되잖아. 움직이는지. 살아 있니? 어? 불안하다. 뭐야? 왜 안 움직여? 야 이거 심각한데? 아니 이게 말이 돼? 내가 어제까지 어미가 저기 있는 거 봤는데? 왔다 갔다 하더니 지 새끼 관리를 안 했나 봐. 죽은 거 같은데 다? 아 이런 젠장. 아씨 죽었네. 야 근데 두 마리밖에 없어. 두 마리밖에 없어. 두 마리밖에 없어? 한 마리. 아 그러면 확실히 움직임이 없어요? 아이씨 없다니까. 그러면 한 마리만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갔나 본데? 저 건져가지고 어이 묻어주자. 어이가 없어서 일단 얘는 얘라도 살려서 바쁜 동네죠. 아까 잘하더니 나 어제 저기 또 어미 내가 있는 거 봤거든 머리가, 저녁에? 머리. 어 알았어 알았다고. 말 시키지 마. 잘하네? 형이 하면 잘해. 어, 얘가 잘 먹네. 내가 할 때보다. 뭐. 냉정하니까. 냉정한 사람이야. 먹고 내일 당장 가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이렇게 해놔야 돼. 이거 여기 나와서 돌아다니면 죽는다고. 아, 진짜. 그나저나 한 마리만 데리고 떠났나 봐.